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식구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쉽다.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자주 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목소리 아이고 스쳐가는 하나 둘 셋 선우 형 이거 빼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로를 전하던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이크 떼야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형. 응답하러 끝나고. 다 끝난 거. 이제 응답하러 끝난 것 같다. 제가 사실 그 전에 코믹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SNL 시트콤도 두 편 했었고, 코믹한 연기를 하는 젊은 연기자 아니면 잘생긴 개그맨.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빠 닮은 친구지? 오빠 닮은 친구지? 나는 빠른 발치리야! 감사합니다. 저 한국 혹시 재밌는데요? 네, 제가? 아,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이렇게 길어. 오늘이 제일... 엄마 이거... 아, 이거 면도하다 그런 거야. 이거 면도하다가 폈어. 선우한테 배운 게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주관이 흔들리지 않는 법, 혼자 삭히는 법, 그 안에서 울고듬. 선우한테 배운 게 많아서 그거는 경표화 시키려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응답하라 하는 기간,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꽃보다 청춘을 찍는 기간 동안 제 인생의 지침표가 될 만큼 값지고 큰 시간이었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전 재수하고 있습니다. 가부사가 정말 정돌하시는가? 어딘데요? 다시 한번 족구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이게 뭐지? 저 선배가 실전 투자 동아리 에이스인데 대학 랭킹 탑이란다. 굳이 정봉이라는 캐릭터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제가 잘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빙 이런 거 다 했고 고깃집 이런 거 일해봤고 케이터링도 하고요. 택배 마트에서 막 물건 까고 상하차 하고 막 이런 거 편의점 하고 애들 가리키고 일주일 동안 의자만 날른 적도 있고 의자 만 개 날랐어요, 만 개. 일주일 동안 맨날 의자실을 치고. 자. 안녕. 안녕. 빨리 안 다녀, 새끼야, 씨. 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거든. 내가 오디션 한 1000번 정도는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0번 정도 보면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약간 이런. 하자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쯤에 뭔가 집안의 가세가 조금 막 흔들흔들할 때 질부를 빨리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큰 회사에 보냈어요. 그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좀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겠다 뭐 이런 느낌?
아픈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내 생활은 너에게 어?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운빨 다 쓰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나 봐요 견딜 수 있으니까요 양만 처방해 주세요 이것뿐 아니지 고생했어 너도 인기라는 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항상 그때 그 순간만큼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마음 확고하게 잘 잡고 중심 잘 잡고 행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